자, 이번에 할 게임은, 게임 화면, 나왔네요. 이번에 할 게임은 디 보이드 오브 섀도우라는 게임이고요. 정확히 이게 맞겠죠? 어찌됐건. 디 보이드 오브 섀도우라는 게임이고, 이번에 구매를 했습니다. 자, 기억하시죠?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게임. 소리가 되게 크네요. 잠깐만요. 너무 큰데? 20 정도면 되겠지? 나는 운명과 피의 법칙에 따라 갈라돈 왕관의 쓰를 숙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한때 피의 왕국에서 가장 강력해서 우리의 고대 종족 뱀파이어 땅의 중에 대부를 다스렸지만 그것은 이미 오래전의 이야기다. 중앙 부분이고 대부분이 아니라 금수저다. 네, 바로 전 세대 뱀파이어 종족 간의 끔찍한 전쟁이 있었고 우리의 왕국은 멸망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적들은 갈리돈을 상대로 연합군을 형성하였고 아버지의 통치하에 있던 서부 지역을 점령하기 이르렀다. 아빠 땅을 뺏기고 있다 이거죠. 나의 아버지는 알데브랜드 왕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왕국을 구할 방법을 찾아 말씀하셨고 적의 숫자는 파견대와 함께 알수 없는 길로 사라져버리셨다. 아빠는 구할 방법 찾으러 갔다. 결과는 안 좋았고 뭐 왕관을 비워뒀다. 삼촌이 그 사이에 왕위에 올라갔다. 목소리 겹치죠? 내가 잠깐 생각을 안 하고 있었네요. 내가 한꺼번에 요약하겠습니다. 삼촌은 능력이 뛰어나서 아빠가 못한 거다 했고 왕위에 머무를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노래가 많이 크네. 삼촌이 저기 아니야? 아, 저긴가 보다. 이렇게 시작하는군요. 게임 설명도 하기 전에 왜 길어? Came from where nobody expected, with one of the paintings hanging on the wall. 이렇게 해서 거울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봅니다. 우선 이 게임은 내가 시작할 때 스토리 얘기할 때 너무 텐션이 올라가서 막 떠들었는데 뭐 글자를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어찌됐건 이 게임은 이제 마운드 바이 플레임과 블랙가드에 이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게임 소개? 소개라고 해야겠죠. 소개 영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딱히 목록을 만드는 건 아닌데 그러하고요.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게임은 되게 많죠. 크로노 트리거 같은 경우에도 있고 그런 류 같은 경우엔 이제 옷좀 봐. 야한 요소 없다고 합니다. 게임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게임의 이제 모바일에서 PC로 이식해 온다던가 약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게임 자체 재미 말고는 근데 이제 게임 자체가 재미없다고 평가받은 게임이 바운드 바이 플레임이랑 블랙가드랑 이 디보이드인데 정말 찾기 힘들었습니다. 아, 부정적인 평가받은 게임 찾는 건 쉬운데 재미없다고 부정적인 평가받는 게임 찾기 어렵더라고요. 블랙가드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게 했습니다. 평가가 안 좋은데도 음량 좀 손을 보고 이 정도? 자, 이 정도 될것 같네요.
좀더 크게 해야 되나? 이 정도? 자, 가도록 하죠. 저도 사실 어떤 게임인지 모릅니다. 캐릭터를 선택하는 게 있네요. 아, 일단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더 짚고 넘어가자면은, 우리 주인공은 뱀파이어의 왕족 같은 거고요. 아빠가 능력이 없는데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삼촌이 왕위에 올라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렸고, 왕위에 올라 있다가 내가 이제 왕이 다시 될 차례가 왔는데, 뭐 공격을 받은 거죠. 저 세계고 셀리나, 리가드, 아델가르드 있는데 종족이 다른가 봐 그냥. 그쵸? 자, 오른쪽부터 보겠습니다. 왼쪽을 정할 거기 때문에, 얘로 할 거기 때문에. 별들의 후예, 지혜로운 리가드는 갈리돈 왕자일 뿐더러 과학자로도 유명한데, 그의 논문 및 연구자료들은 마법 발달에 지대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능력은 의지와 정신이고요. 마법사 같은 것 같죠. 과학자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딱 보기에도 암살자죠? 용감한 셀리나는 원래 키에네이 왕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갈리돈 도둑길드 멤버로 처음 출전하게 됩니다. 아, 정하는 게 아닌가? 알데브랜드의 아들, 그놈한 아델라르는 키에네 왕소일 뿐더러 많은 전설과 이야기를 보여주는 피해 굶주림 인물이다. 힘과 피해 굶주림. 얘가 주인공 같은데? 그쵸, 왕손. 출연을 하는 건가 봐. 어둠의 날개는 뭐야? 아, 이게 뭔데? 아니, 이게 뭔데? 또 다른 수준이?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시작합니다. 이렇게까지 정하면, 아, 이러면 이름 시작되는 거야? 이걸로 하지 뭐 뭔지 모르겠으니까. 이거는 이제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외국인 영상은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바운드 바이 플레임이랑 블랙가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굉장히 비싼 편이었는데, 세일을 하면 싸다고 하는데 세일한 걸못 봐서 세일하면 싸다고 하는데, 이거는 일단은 굉장히 쌉니다. 아, 걔네 같은 경우에 이제 바운드 바이 플레임만 4만원 정도 했고, 블랙가드도 이제 원투 합치면은 4만 정도 하죠. 이거는 9,500원에서 지금 세일해서 2,300원에, 2,300원짜리 게임입니다, 지금은.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바로 구매하시면 싸게 구매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스팀에서. 키보드 컨트롤 방향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 제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대화를 해보세요. 이런 말 하긴 뭐하는데, 저기, 아, 이렇게 해서 카메라? WSD로 되네. 컨트롤, 시프트 같은 건 없어? 클릭으로 움직이는 거네. 약간 모바일 게임 같네요. 이거 의외로 사양이 높은 편입니다. 지금 로스트아크 오픈했죠? 로스트아크랑 같은 사양이에요, 권장 사양이. 피 위로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하, 저는 장의사입니다. 지금 계신 곳은 제가 간을 만든 작업장입니다. 운명이 전하를 영겁의 존재들의 창시자인 위대한 고대인의 집으로 이끌었군요. 이곳은 그가 모든 뱀파이어의 힘인 피 힘을 갖춘 곳입니다. 아, 감춰뒀다. 힘을 감춰둔 곳이다. 위대한 창시자인 영겁의 존재들의 창시자인 위대한 고대인. 그러하다. 이곳의 시간과 공간을 포함한 모든 것은 그의 법칙에 의해 움직입니다. 전하께서 이곳이 간직한 수많은 위험과 놀라움에 대해 알려드린 건 저의 임무입니다. 얘가 이제 가이드가 된다. 아, 마우스가 되게 느리네요. 엄청 느리네. 은월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장이세요. 이거 움직임이 느린 게 아니라 반응이 느려. 고대인이 그야말로 전설의 존재예요. 모든 뱀파이어들이 그를 알고 있지. 헌데 이런 끔찍한 장소가 위대한 고대인들의 것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요? 그대 상상이 만들어낸 허그라고, 장의사 어서 이걸 나갈 방법을 말해보시오. 아들가르드가 대화하는 게 있네요. 포켓몬스터 뭐 주인공처럼 대화를 안 하고 그러진 않나 봐요. 주인공이 대화를 하는 게임들이 약간 평점이 낮더라고요. 블랙가도 그렇고 바운드 바이 플레임도 그렇고. 그건 됐고, 이제 고대인들은 좀 위대하고 약간 대단한 사람들인데 여긴 너무 끔찍한 곳이다. 아, 너의 헛소리다라고 하네요. 전에 안전에 달린 문제에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직 그 고대인만이 저는 이곳에 꺼내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를 만나려면 끔찍한 크리처들과 영혼이 가득한 20계층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지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 숨어있는 크리처들의 장소를 알려줄 테니 출구에 대한 힌트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길을 잃으셨을 때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신다면 일지를 읽어보세요. 아, 너무 길어.
너무 심각하게 말해서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지 싶소. 당신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나는 고대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이지만 자네 거짓말이라면 다시는 나를 보지 않길 빌어야 할 것이오. 장의사, 당신은 몸에 피 한 방울 남지 않게 될 수 있으니 말이오. 시소일지는 고마워. 이 미로와 여기에 서식하는 것들에 대해 더 말해줄 수 있어. 그만 말해. 전하께서는 카사드의 그림성이 마법 그림을 가지고 계시군요. 아래바의 성 버튼, 그것 또한 아랫바가 지금 안 보이거든요. 전에게 도움이 될 것이면 성 작업장에서는 강력한 무기들과 방어구, 부적, 마법 스크롤 등 포션 등에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장에서 이제 아이템을 보충할 수가 있다. 적들과 전투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미로를 돌아다니며 보았지만 고대인에게는 어떠한 위협도 되지 못했습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그녀들이 죽은 뒤 아이템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아서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작업장에서 그걸 사용해서 보탐이 되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성의 작업장이 그려진 성의 마법이 그린 성이 마법 그림이 있고 그걸 통해 작업장으로 가서 몬스터들 사냥한 전리품으로 자신을 강화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걸 이렇게 길게 설명한단 말이야? 나의 불쌍 스승님이시여, 그는 항상 내가 즐거울 수 있도록 도와주며 나의 충실한 신과 되어 주었지. 그 그림까지 나의 길을 인도하는구나. 좋은 적이 결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전하, 그의 영혼은 성의 마법 그림 속에 머물러 계신답니다. 늙은 남자 초상화 버튼, 그를 방문하실 때마다 뭔가 조언을 드릴 겁니다. 나한테 이제 도움을 준다. 그만 말해. 작업장에 성에 있는 마법 그림, 크리처들의 영혼들, 성 슬리핑 메이드시여. 이건 도대체 무엇이오? 어쨌든 고맙소. 장에서 이제 가봐야겠소.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성의 도구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곡괭이와 도끼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해보세요. 부셔서 아이템을 먹을 수가 있다. 온라인 게임 같아. 무슨 옛날 온라인 게임 같아. 아름다운 단축 1번 나무 20. 모양은 금이네요. 나무 20. 그래픽 구린 것 봐라. 사양 높은 게임입니다. 은근히 지금이 아니라 한 2년 전 기준으로 삼성 같은 데서 보급형 컴퓨터로 한 200만원 내고 사면은 이거 권장사양 맞춰줄걸요? 자, 말해보시죠. 장의사, 피의 힘에 대해 아는 것이 있어. 피의 힘은 모든 뱀파이어들이 가진 힘의 원천입니다. 고대인은 그것을 이 던전 아주 깊은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힘을 가진 마력을 지니고 있고요. 용감한 자들은 그 힘을 갖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곳으로 가는 길은 너무 험하고 어려웠음에 불구하고 모두가 주어진 힌트들을 무시하고 말았어요. 힌트를 놓치지 마세요. 가는 길에 만난 자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부디 조심해주길 바랍니다. 누가 엿듣고 있구만. 고대인의 신복 중 하나입니다. 저 지새끼 죽이세요. 에이씨, 어딨어. 블러드 포인트를 얻었으면 10블러드 포인트 스킬 포인트가 되면 정보전의 능력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야, 너무 구린데 게임. 이거야? 아직 모르니까 좀 이따 올려도 되겠지 뭐. 당장 올리려고 안 했으니까. 데미지 흡혈, 흡혈이라는 게 있네. 공속도 100%, 방어구 방어력 1, 13? 13인건가? 1에다가 장비로 13이 올라갔다던가 모른 건 아닌 것 같네. 장비가 없으니까. 크리티컬 데미지 50% 상승. 6에서 8. 더 해봐야겠는데? 이제 가셔야 됩니다. 도끼. 잘 있게 장의사여. 그러니까 저기 이렇게. 야, 약간 똥겜 냄새 나는데 저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님들도 취향이 비슷할 거라고 믿습니다. 남들이 잘 안 하는 똥겜. 이런 걸 돈 주고 산단 말이야. 야, 이런 게임. 야, 이거 안 움직이는 것 봐. 색깔도 더럽게 밝아. 약간 그런 게임들 하는 재미. 뭐 기본 공격이야 이거는? 강전사의 분노. 아, 이거야? 아, 포인트가 전부 공유되나 봐. 모든 적에게 데미지 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업그레이드하고. 야, 이런 거 어디 가서 못 보거든요. 이런 거 사서 하는 사람 거의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 학고방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걸 한다. 남들이 하는 걸 하면은 시청자가 안 들기 때문에. 폭탄 포션의 질을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유튜브 그 음원 저작권 걸리는 거 아니야, 노래가? 만약 걸리면은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거 말고 분량 없는데 큰일 났어.
질을 상승시킬 수가 있다는 게 아이템을 만들 수는 없다는 거요? 아직 포인트가 필요한 거 같은데, 뭐 재련 포인트 같은 것도 필요한가 봐. 넘어가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야, CPU 돌아가는 소리가 미쳤는데? 야, 메모리 엄청 먹어, 이 게임. 아크급이야. 와, 말도 안 돼. 8기가짜리 게임인데. 게임을 어떻게 만든 거야? 피를 흘리고 있어, 병사. 이름은 무엇이오?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된 것이오? 로스트 아크 말고 아크 이볼브야. 야, 얼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워가고 있으면 전화. 제 마지막 양심이랄까. 무엇이 남아있던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필멸자여, 내가 누군지 안다는 것이요. 알 수밖에요. 10일 전 당신에게 보내준 용병 중 하나였습니다. 아, 날 또리던 녀석이네. 인간인가 봐.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다 말할 테니까 자비를 주세요. 괴물들에게 먹혀 죽고 싶지 않습니다. 원하는 게 무엇이야? 작은 불빛이 필요합니다. 아, 내가 기도할 시간을 위해서 불빛이 필요하다. 탁자 위에 화염 마법책이 있으면서 그걸로 이제 마법을 쓸 수가 있을 거다 라고 합니다. 어우, 야씨. 야, 이건 솔직히 밥아프랑 블랙가든은 명작이었어. 그거는 그래픽 사냥개 그거랑 비슷하다는 게난 이해가 안 가. 검색해보면 나오겠지만 솔직히 밥아프는 다크소울 못지않았거든요. 그래픽은 블랙가든은 게임성이 좋았고. 움직임 좀 보세요. 어썸하죠? 아, 탁자로 가야 되는 거네. 일단 가자. 전갈이 하이에나? 놀이야, 놀? 어우, 야, 씨. 체력 다한것 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나무 같은 거 캐주고. 어썸 한대 게임? 이거 고정되는 것만 깨지고. 체력이 엄청 빨리 찬다. 저 놀이 하이에나잖아. 이게 뭐 있는 거야? 돌아가서 저 방을 먼저. 쥐도 있네? 안 오네? 상호작용 되는 것도 없어. 일단 하나씩 제거하자. 일로 와봐. 아, 돌아가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둘이야. 피, 힘, 10과 능력치 1을 획득했습니다. 이렇게 스킬을, 알것 같아. 최대 체력 증가, 데미지 증가, 물리 방어력 증가, 화염 방어력 증가, 이런 것도 되는 거야, 그냥 다? 더 낮은 스킬을 해방해. 더 낮은 스킬이 뭔데? 아, 채굴 증가도 있네? 아, 이런 식으로? 아, 잠깐만. 능력치 좀 올려보자. 능력치 4를 올려본 다음에, 데미지가 엄청 올라갔어! 아, 무기 때문이구나, 이거는. 아니냐? 아, 그래, 무기 때문이네, 이건. 이건 무기 때문이고. 아, 크리티컬 확률도 있네? 해피도 있어. 해피가 이제 퍼센트로 올라가는구나. 다 주면은 7%야? 되게 좋다. 스킬은 못 찍지, 그러면. 그렇네. 개웃기네, 게임. 모션은 두 번인데 데미지 한번 들어가. 모션에 따라서 데미지 들어가는 게 달라. 방금 멈춘 건 제가 실수 잘못 누른 거예요?
똑같이 눌러도 모션이 한 바퀴 회전하는 거면 선들이 있어. 개 웃기네 게임 이거. 신개념인데? 저거 선들이 있고. 흡수가 있어서 안 죽을 것 같은데? 그치, 컨트롤이 가능하냐 이 게임 이거? 가서 클릭하는 것밖에 없는데? 자, 가죠. 크리티컬 50%라는 게 설마 50% 확률로 크리티컬이 뜬다는 거냐? 에이, 아니겠지. 에이, 설마. 라바. 가는 길이 다돈거 같은데, 여기 이제? 저기 붉은색 된데 빼고. 올라가는 것좀 보소. 아, 개웃기네, 진짜. 야, 빨리빨리. 이 경험치인 거야, 이게? 아, 손재주도 따로 있어? 강의를 하지 말고 지금 능력실 좀 찍어보고 하자. 어우, 나 이거 부담 장난 아닌데 게임 이거. 데미지가 안 늘어. 적응을 해봐야 하나? 그 왜? 아, 적응해도 안 늦는데. 어, 이상하다, 게임, 이거. 마스터리 포인트. 이거를 하라고, 일단? 레더 아머. 네, 선택지가 네 밖에 없어. 어디 입어볼까? 아, 이런 식이야? 오케이, 오케이. 파이어볼트 여기 있네. 아주 오래된 책이다. 살펴봐야 될것 같다. 파이어볼트는 이제 스킬셋이라는 데가 따로 있고 거기 들어간다고. 이렇게 단축키 뭔데? 이건 F냐? 이건 1인데? 이거는 뭐야 그럼? 아, 그냥 이거는 한 번밖에 못 쓰는 거구나. 마법을 배우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아까 왔던 데죠? 어, 여기 왜 이렇게 불편하게 돼 있어? 저 뭐야 저 표시? 또 올라가자. 설마 이걸 뭐야? 얘네 잡으면 보상 나와? 그래? 보상 나왔어 얘네 잡으면은? 왜 쓸데없는 건다 알려주면서 이런 거안 알려주는 거냐? 잠깐만, 그럼 보상 회수하면서 가야 되는 거야, 나? 자, 일단 저기 먼저 가자, 그럼. 세상에, 세상에. 일단 용병부터. 세계 횃불을 건드리면 돼. 어때? 이름 말하기 전에 죽었네요. 가자. 아이템이 없어지나 봐, 시간이 지나면. 아이템 지금 있네. 그리고 전갈은 안 주네요, 그쵸? 어. 좀센 놈들만 주네. 그리고 안 주는 놈도 있네. 아까 그두 마리 잡았는데 여기서 하나 나왔죠? 빨리 가겠습니다. 개 웃기네, 게임. 여기 애들은 거의 다안 줬네? 뭐, 잠깐만, 뭐캘거 있어? 저기 있다. 나중에 덤벼. 오, 야, 뭐야? 뭐, 화염 볼트, 뭐, 패시브로 나가냐, 설마? 아이템 줘봐. 사라지는 속도 좀 봐.
어우, 야, 이거, 아, 이거 왜 이렇게, 어우, 야, 이거, 안 되는 거 보여요? 와, 이거, 씨. 아직 나는 깨말못이었어. 이런 게임이 존재한다는 걸 몰랐거든. 이건 근데 팩트다. 솔직히 바운드 바이 플레임은 그래픽이 좋았고 블랙가드는 게임성이 좋았거든요. 약간 게임에 이제 재미를 들려서 할 만한 게 있었는데 컨트롤도 되네 게임이. 뭐한 방이야? 진정한 의미에서 진짜 평가가 낮은 게임은 이게 처음인 것 같다. 저 뭐냐? 던전 밖으로 짐승? 플라잉 크리스탈? 어, 야, 이거 원거리야? 데미지 들어오는 게 파랑색이야. 야, 붉은색이면 뱀파이어니까 좋아할까봐? 파랑색으로? 뭐, 뜨는 거 없고요. 적이 그나마 좀 적어 보이죠? 쥐가 약하기도 해 보이고. 저거리를 수집한단 말이야. 피 힘과 능력치가 올랐습니다. 올랐고요. 당장 뭐 주변 때리는 기술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낙석이라니 이 미로가 나에게 선물을 줬군. 장인 세 말을 조금 기억하고 있다면 더 조심해야겠어. 바위들을 살펴볼까? 끝이 녹아 있는 걸 봐선 누군가가 마법이나 폭발을 일으킨 것 같다. 미로 자체 출근을 막 했지 않으면 좋겠는데. 버려진 강산처럼 뭐해? 혹시 강부들이 뭘 남겼을지 모르니 주위를 둘러봐야겠어. 누군가 비명 소리가 들리는데 무기를 시험해봐야겠어. 그러하다. 빨리 읽었습니다. 별 내용 없으니까. 뭐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지만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채집도 돼? 근데 메모리 카드 엄청 잡아먹네 이거. 왜? 근데 이게 사양이 높다는 게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진짜입니다. 아, 얼마나 세척을 못했으면은. 이 정도 메모리면은 흔히 보급형으로 나오는 컴퓨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인터넷에 여러분이 구매하시면은 뭐 배틀그라운드가 돌아간다 이런 컴퓨터. 아, 그런 컴퓨터는 돌아가겠구나. 어쨌건 의외로 상당합니다. 야, 잠깐만. 오, 잠깐만. 야, 저 판정 좀 봐. 잠깐만. 빨리 좀 와. 빨리 와봐. 저 벌레가 불안해. 다른 애는 그렇다 쳐도 얘가 나보다 빠른데 피할 수가 없네. 그래서 돈다고 해서 판정이 안 맞는 것도 아니고. 아이템 나오냐? 나온다. 워플. 저게 대체 왜 있는 거냐? 야, 진짜 소리 엄청 큰데? 너도 적인 거니? 여기서부터야. 개 웃기네 진짜. 개그 게임이냐고. 레벨업 없어진 것 같은데? 입구에서 세이브 되나 봐. 그냥 가. 뭐 컨트롤하고 그럴 게 없어. 모션이 존재할 뿐이지 범위 들어가서 전투 모션이 나오면 그냥 마저 피하건 없고 그런 거 없어. 상대가 모션이 나보다 느리고 범위가 짧으면 내가 피해지겠는데. 다른 곡기 찾아야 되고요. 깨고요. 근데 아까 그 웜한테 맞은 건 내가 오바긴 했어. 데미지가 얼마 들어가는지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얘네부터 잡고 생각하자. 좀 피해지네? 더럽게 맞네. 천천히 와도 돼. 천천히 와도 된다고. 야, 체력은 진짜 빨리 찬다.
와, 강한 것 봐. 갑옷 조각, 세이브 같은 거 없어? 이건 뭐야? 3층이야? 아. 혹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 너무 뜬금없긴 한데, 솔직히 이런 게임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제가 찾아봤거든요. 없더라고요. 똥물리에 도박김만해. 똥맛. 너 회복하면서 때리면 나 이길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이길 수 있어, 이거. 풀피 채워. 이게 게임. 이게 게임이지. 풀피 채워. 먼 거리만 안 때리면 무조건 이겨. 저건 아끼고. 언제 올라갔냐? 근데 체력이 올라간다, 점점. 신기하다. 좀더 아껴, 좀더 아껴. 더 채워. 혹시 체력 회복량 올라가는 거 없냐? 25 회복한다 이거지? 도트로 괜찮네. 찍을 수 있니? 이것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가도 이렇게 가도 가는 건가 보다. 이거는 찍을 게좀 그런데 솔직히 좀 풀피 채운 다음에 한 번에 잡을 거니까. 야, 크리티컬 확률이 1%구나. 데미지 찍는 거 의미 있는 거 맞아? 데미지가 올라갔다 1 올라갔다 올라가네. 이 정도 올라갈 거면은 회피 찍으면은 더 나을 것 같은데. 회피가 뭐 제한이 있겠지만. 아, 그렇지. 그렇지. 아슬아슬하게 이겼어. 판명할 거 있니? 포인트 먹었으니까 됐고요. 쟤네 유도해서 쟤네랑 싸우게 하는 거였나 원래? 1포인트. 당장은 이거 쓰겠습니다. 회피가 날것 같은데. 회피가 진짜 퍼센트로 안 맞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 10%만 돼도 꽤 도움 되지. 15%만 돼도. 10% 15%만 돼도. 와봐. 풀피야 지금. 너무 나 비굴하게 가는 것 같아. 은근히 약간 재밌는데? 역시 나밖에 할수 없어. 나밖에 할수 없는 게임이야. 하다 재미없어 나가거든. 이걸 보는 사람도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게 있어야 돼. 여러분 재밌는 게임만 하죠? 맨날 이제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이 갓겜, 갓겜들만. 이거 똥맛을 한번 봐줘야지. 그런 게임이 더 재밌게 느껴지는 거야. 재밌는 게임을 아무리 해도 재미없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너무 재밌는 게임만 했기 때문에. 가끔 재미없는 걸 해줘야지.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게임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개소리 같지만, 개소리지만 이걸로 길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다 가겠습니다. 찍을 거 많으니까. 채집 포인트 뭐 스킬 그런 거 없잖아 지금. 그치, 채집 스킬 얼마야 지금? 안 되죠? 애초에 받은 게 없죠? 반대쪽으로 가서 랩업이나 하자. 아, 구분이 안 가. 뭐고 뭘? 마스터리 포인트. 장비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냥? 아, 아직 안 되는구나. 무기. 이거는? 이것도 무기. 이거 목공품이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그렇네, 이걸로 곡괭이를 하면 되네. 방패가 포함됐어. 이거 하자 그냥. 이게 곡괭이겠지. 아니야? 내 뭐가 곡괭이니? 반지와 부적, 폭탄 포션. 모르겠다.
자기 부족한 거 아니야? 아, 이거 랜덤이라서 모을 수 있을지나 모르겠다. 놓친 거 있나? 없죠. 아, 통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 하나만 돼. 아, 야, 잠깐만. 너좀 센데? 어우, 좀 센데? 방패 관련된 거 줄일 생각 없니? 크리스탈 두 개. 야, 왜 이렇게 DPS 좋니? 늑대인간 약하죠. 크리스탈을 아무것도 안 준다, 확정으로. 그러면은 나왜 이렇게 고생길이 험하냐 이거. 일단 10%까지만 찍자. 찍을수록 효율 좋아지겠지만 회피가 되는지 아직 모르니까 지금 페이크입니다 하고 안될 수도 있잖아? 버그로 안 된다던가?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이런 게임은. 아이템 나왔다. 빨리 와, 빨리 와. 곡괭이로 저거 캐 가고 싶은데 캘 수가 없어. 멀리서 보니까 다쎄 보인다. 혹시 이맵 전체를 전부 다 지금 출력해 놓은 거 아닐까? 뭐 가까이 가면은 소환되는 그런 게 아니라 전체 몬스터가 있으니까 맵이 커질수록 이제 몬스터가 막 메모리를 많이 먹는 거지. 그러겠는데? 철열쇠 두 개. 두 개? 가자. 올라가자. 딱히 뭐 얻은 것도 없고. 이거 깨는 게 다야. 어우, 야, 이제. 오, 이거야? 곡괭이 수정했어. 버그인가 봐. 곡괭이 선택지가 있었잖아요. 원래 있었거든, 선택지가? 진짜 버그인가 봐. 원래 있었는데 없어진 거 보니까 원래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나온 것 같다. 주위 가서 먹는 거고. 성으로 가. 하나씩 다 해. 2티어짜리가 이제 만들려면 저기 들어간다. 뭐 하나에 몰빵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뭐가 있는지 궁금하니까요. 철이 필요하네. 재료가 뭐 한정돼 있으니까 다 먹는다고 생각하고 하자. 그나마 다행인 건 스킬 포인트가 제작 포인트랑 별개로 구성돼 있다는 거. 이게 위안이네요. 돌멩이 어디다 쓰는 걸까? 아직 사용처도 몰라. 이게 초록색이 올라가면 이제 저 포인트고, 붉은색은 전투. 장비는 무조건 체집 포인트로 올려야 되고, 체집 무조건 하라는 거네. 센거 이기려면은 노가다에서 막피 올릴 생각 없으면은. 그리고 포인트가 올라가는데 뭐더 상한이 늘고 그러는 거 같아 보이진 않네요. 지금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몬스터가 세져서 차이가 안 나는 걸지도 모르고. 뭐 지금까지는 뭐 이대로 가면은 쭉쭉 클것 같습니다. 적이 얼마나 센지가 궁금하다. 장비가 다 똑같아. 옷이 안 바뀌어. 벗고 온게 아니긴 한데 조금씩 불러. 조금씩, 그렇지, 조금씩 불러. 갑옷 조각. 혹시 갑옷 만들 수 있니? 아, 나무 판자구나. 금 모양이 아니라. 아, 이거 이렇게 들어가네. 자원은 다 다르다, 필요한 거는. 재료 모으려니까 막막한데, 뭘 모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열쇠 3개? 열쇠 못 녹이냐? 아 이거 위험하다. 다 왔다. 그쵸? 표시는 지금 3마리만 돼 있는데 사실상 보이는 건 훨씬 많죠? 쟤부터 잡겠습니다. 덩어리부터. 덩어리가 세니까. 그렇지, 등립취업. 아, 뭉쳐서 오면 안 되지. 몰라. 스탯 포인트는 C로 보는 건가? 아니네. 그럼 뭐야? Q? R? F? 일단 풀피. 아, B구나? S네. S가 스킬이고. H가 캐릭터야, H. 1포인트 더 모아서 스킬 좀 찍자, 이제. 믿음의 표식. 별게 다 있네요. 저건 뭐, 마법계통이겠지, 아마도. 마스터리 포인트. 포인트 좀 모아야 되나? 아, 근데 상의를 올리려면은 재료가 더 고급진 게 필요하겠지. 반지 부적, 스크롤. 책이 이제 영구적으로 배우는 것 같고, 폭탄, 포션. 책을 배우자. 1티어라고 나온 거 있지? 달인의 책. 이게 뭔데? 달인의 설명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어. 횃불에 불을 붙이는 능력인가 봐. 그냥 파이어는. 아, 이렇게 쓰는 거야? 마우스 오른쪽 클릭이네. 얼마나 지속되는데? 이거 하나 들었다고 뭐가 바뀌는 것 같진 않고, 솔직히. 어차피 회복하면 싸워야 되는 건 매한가지 같으니까. 어지간히 센 놈이 나왔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건 몰라도. 뭐냐, 쟤는? 아버지의 오랜 친구분께서 이런 저주만. 그래! 반역자 전부 잡아들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모두 어디 있습니까? 이 미론 재생될 수 있으면 저는 그들과 고작 2미터 떨어졌는데 어디 가니? 사이를 갈라놓은 돌들이 떨어져서 따라와서 과일 제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 다음 타격까지 강한가 보다. 아 이렇게? 개웃기네. 야야 너 때문에 클릭이 안 돼. 야야안안 싸우니? 너 혼자 가고 있어. 좋아. 재료가 어찌됐건 체집은 올려야 되니까. 체력 차 있을 때 먼저 끌어와서 좀 잡자. 일로 와봐. 빨리 와, 빨리 와. 먼저 가자. 와, 병사 수준 봐라? 이길 수 있는 거야? 저건 뭐야, 저 여자는? 아, 그 다행이다. 옷 입고 있다. 나옷 벗고 있는 줄 알고 개쫄았네. 이거 그거 판정에 성인 없었거든요. 분명 다 입고 있습니다. 그냥 쫄았을 뿐이지 내가. 왜 이렇게 맥없이 죽냐? 이거 액티브 스킬이었어? 몰랐지 나는. 아 그럼 이것도 액티브야? 왜 이렇게 화려하게 때리냐? 갈수록 똥김 같은데 이거 어떡하냐? 야, 뭐 있어? 이상한 놈 있어. 아, 아까 개구나? 이상한 놈이 아니라 이교도네. 화려해 장비가.
일로 가는 게 너의 그거니? 아야 멈췄어 왜 멈췄어? 아 내가 잘못 눌렀네요. 마우스가 밖으로 막 나가. 마우스 가두기가 안 돼. 일단 얘 보내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 어떻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어 뭐야? 뭔 소리야? 함정이 빠뜨린 거야. 어쩐지 안 도와주더라고. 야, 너무 센거 아니냐? 아, 괜찮다 이거. 스킬 괜찮다. 괜찮다. 어떡해? 지나가야 돼. 지나가야 돼. 야. 잠깐만. 스킬 없어. 에이그. 너 혼자 보내야겠다, 나는. 삼촌이 나 죽일라 그런 게 맞나 봐. 은 나온다, 갑자기? 어떻게 된 거냐? 아, 힘들게 파밍해 놓으니까 바로 다 죽여버리는 거 봐라. 아, 짜증나네. 얘네도 그럼 삼촌 부하야? 어떻게 삼촌 조종할 수 있는 거, 흑마술로? 그럴 수도 있지. 다 잡고 가자 일단. 그러면은 불러 모아. 타오르는 불꽃. 스크롤 만들 수 있겠네? 어 진짜 잠깐만 진짜 이렇게 메모리 많이 먹는단 말이야?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자. 말도 안 되잖아. 너무 많이 먹어. 근데 심지어 CPU는 거의 0이야. 전세상 메모리야 어떡할 거야 이거.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뭐 부담될 정도로 많이 먹는 거 아니고. 다른 게임이랑 비교해서 많이 먹는다는 약간 그런 겁니다. 야, 성출 제대로 되고 있긴 하냐? 잠깐만요. 테스트 좀 하겠습니다. 잘 나오네, 매끄럽게. 4층부터 이렇게 고성받아야 되나? 누구야? 아, 왜 거기서 나오니? 찍고 죽으면 안 되겠다. 죽으면 리셋되네. 나는 레벨을 한번더할줄 알고 오히려 좋게 생각했는데 아예 리셋되는구나. 워메. 또 은근히 이제 재밌는데? 똥맛을 넣어봤더니 재밌어. 아, 저 붉은색이 그런 거구나. 그러면 평타보다 20% 센게 다야, 능력은? 보스전 같은 거 어떻게 하냐, 이거. 그냥, 이거 솔직히 내가 보스전 한다고 치면은 그냥 레벨업으로 이겨야 돼. 컨트롤 할게 없어. 조작감도 너무 안 좋고. 이거를 컨트롤 이긴다는 건 무리야. 나한테는 과분한 일이야. 안녕하세요? 아, 야. 왜 저렇게 세냐, 진짜. 쟤 하면 일단 포인트 하나 먹으니까, 다음 스킬을 보자. 돌진해서 뗄 수가 있다. 이걸로 얻는다고 치고. 아, 좀 짧네, 의외로. 풀피 상태로, 한 대까지만 때리고, 그 다음 마틀 넣어 죽이자. 너무 나대면 안 되니까. 잡았냐? 잘했어. 죽을 뻔했네. 아, 죽으면 다시 처음부터잖아. 아,
재생을 반드시 얻어야 돼. 3초간 무작업, 이것도 괜찮은데. 아, 근데 기본을 지금 찍고 올려야겠다. 이거 좀 타이트하긴 한데. 내가 살라면은 체력을 찍어야 돼. 아, 일 올라가니? 회피로 보는 건 내가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스킬 찍자. 안 되겠다. 스킬 찍어. 의외로 헬 게임인데 이거 어떡하냐? 뭐야? 크리틱거리야? 마나를 안 먹어 기술이. 너무 좋아. 쿨 활용해서 저쪽에도 있네. 쿨 너무 긴거 아니니? 야, 안 보여. 위가 안 보여. 위로 드래그 안 돼. 아, 하이에나랑 쟤야. 한 방. 다른 방송에선 볼수 없는 똥겜 송출 방송. 아, 자, 방제 바꿔야겠다. 님들 잠시만요. 야, 이맵 재탕한 거냐? 설마 입구? 방주 바꾸겠습니다. 똑같은 맵인데? 똥겜. 다른 방송에서는 볼수 없는 똥겜 처리 방송. 이걸로 하자. 심지어 이 게임은, 야, 이거 깨서 먹을 수 있는 거야? 야, 세상에, 진짜야? 실화야? 근데 왜 저런 나무 못 캐냐? 이건 되는데. 골 때리네, 얘도 참. 난, 맵이 어디가 끝이니? 맵의 끝까진 가야겠지? 저기가 끝이겠지? 저기 있네. 나무가 있네. 와, 쟤 뭐, 원거리 뭐 있는 거야, 데미지? 와우. 쟤는 너무 강한데, 근데, 인간적으로. 저 벌레들은. 안 오냐, 얘네들. 저기 아이템 안 먹고 왔네? 먹고, 빨리 먹고 와. 일단 먹고 생각해. 방패가 필요한데 방패 재료가 너무 안 나온다. 아예 안 나왔어. 야, 이것만으로 저 정도 한 거야? 대박. 그렇지. 1포인트만 더 있으면 된다. 좋아. 좋아. 쟤는 짧어. 아, 왜안 뜨냐? 반피 넘게 남았네? 야, 왜 연타를 때려, 미친놈아! 죽으면은 리셋이라고, 처음부터라고! 적당히 때려! 이거 너무 어려운데? 진짜 어려워! 컨트롤 하는 게임이 아니야! 턴제 RPG 게임이야, 그냥! 씨! 죽은 거야, 뭐야? 왜 아무것도 안 주냐? 포인트 왜 이렇게 안 주냐? 캘게 많고, 무엇보다 얘네 피해 레벨 올리기 위해서 얘네를 때려야 되는데. 너무 아프다. 경험치 너무 안 줘. 혈액 포스. 그냥 아예 안 줘. 얘네 1도 안 줘.
준다 준다 준다. 이 포인트. 야, 이건 또못 캐는. 아, 나무네. 자, 잠깐만. 그러면은 성으로 가. 야, 저거 없으면 어떡하니? 저런 기본적인 재료는 기본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세상에 저런 게 어딨어. 그치, 이걸 있어도 내가 재료를 보충을 못하면은 아이템 만들 수가 없다는 건데. 야, 존나 무서워. 존나 무서워. 얘 너무 무서워. 나 죽인다고 막. 개무섭다고. 개무서워. 240%네, 그럼 이게. 괜찮네. 괜찮네. 딜 세네. 은근 좋은 기술이었구만. 죽었냐? 죽었다. 포인트.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템이 중요한데, 아이템을 뭐 재료가 없어, 이씨. 포인트 쓰긴 하자. 포션. 그냥 아무거나 하겠습니다. 체력 포션. 이게 뭐니? 나뭐 계속 볼 때마다 새로운 게 나오는데. 계속 볼 때마다 새로운 게 나오는데, 뭐 어떻게 맞추라는 거야, 나한테, 재료를? 아니, 나는 맵을 다 도는데, 뭐 놓친 게 있는 건가, 내가? 그럴 리가 없어. 이건 인정한다. 이게 주는 걸 거라고 예상 못 했거든. 돌아가서 저쪽 돌부터 캐, 우리 쪽 돌부터. 일단 맵은 거의 다 돌았고, 거의 다돈거 아니고 한 3분의 1 돌았는데, 그래도 맵의 흐름을 봤기 때문에 맵의 이제 상한을 아니까 기속 내가 다 캤구나. 잘했어. 야, 너무 많다, 저기. 야, 왜 오냐? 쟤왜 저렇게 잘 뛰냐? 야, 왜 저렇게 잘 뛰냐? 딱대. 뭐 떠대고 덤벼, 이씨. 그렇게 빨개 벗고 싸우기도 쉽지 않은데 말이야. 여긴 화염샷이 있기 때문에. 화염샷이 좋다. 끊어먹는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좋네. 잡몹 처리를 할 일이 없잖아, 이 게임 하면서, 솔직히. 레벨업도 금방 할수 있고. 그렇지. 화염샷. 이제까지 죽이고. 자, 보자. 나왔냐, 스킬? 됐다. 다음 이제 힐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기본 능력이네. 적의 전부 다고 화방부터 첫 공격 데미지 두배 확률 4% 증가. 채굴량 증가도 있어. 당장 키카드가 되는 아이템이 부족한 거지 채굴량은 관계없을 것 같은데. 뭐니 얘? 왜 튼튼하니 아까 애들보다? 잡고 쟤네한테 써보자. 뭐야? 왜안 써줘? 안 써지는데?
됐어. 안 썼지 뭐 별수 없는 거고. 다 깼죠 여기. 저쪽 라인이고. 뭐 없는 거야 그냥 아예? 저쪽도 간 거고. 간대죠? 레벨 올리자. 아 이거 3포인트나 허투루 알린 것 같은데 느낌상. 걔네들은 정말 셌단 말이지. 뭐 내가 너무 허투루 싸운 느낌이 있긴 한데 너무 당황했어. 게임이 이 똥게임 너무 똥게임이라서. 궁병이 있단 말이죠 우리 쪽 애들. 그렇지. 천천히 제거해. 걔가 먼저 가서 불러왔나 봐. 약하죠? 포인트 얻었고. 다음 건 체력 회복이니까 무조건 다음 거 가겠습니다. 전 내가 목캔 나무고, 있다. 나무를 캘수 있는 재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아, 다 이미 포인트 다 얻었네? 잠깐만요. 보험 가입? 보험이야. 반지. 철의 주먹. 아, 이거 장비 아이템이었어? 철이 반지. 아 잠깐만, 이거는 여기 메인을 깨야 나오는 거죠? 체력 50% 저거는. 아직 얻을 수가 없는 거네. 내려가자. 내려가서 저기 깨고. 뭘거 없죠? 나무. 이거 나무냐? 인간 병사야. 그렇지. 너 죽은 다음에 활 쏘는 건 너무하지 않냐? 계속 올려, 계속 올려. 일단 어떻게 쓸지 몰라도 일단 올리긴 올려. 대화 걸면 적 나오잖아. 그리고 꼴을 보니까 구분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일단 제압을 하고. 그렇지. 뭐였지? F였나? H. 아니야. H 맞네. H 맞네. 체력이 안 늘었어. 어떻게 해야 되지? 체력 올려야 되나? 감이 안 잡히는데? 체력 줄 일단은. 별로 안 세죠. 심각하게 안 세죠. 뭐야. 아, 엘렌버. 아이씨. 일로 올라오면 아까처럼 위험해지고. 밑에 싸워야겠다. 여기서 빠져나갈 만한 그게 안 된다, 이거. 아, 버벅이는 것 봐, 게임. 안 죽었냐? 야, 왜 이렇게 세냐? 씨. 공수가 너무 많아. 도망쳐, 도망도 하나의 전략이야. 안 쫓아오는 것 봐라? 야, 너검 멋있다, 되게. 이제 한방 남았다? 파이크가 있는 남자. 병사도 아니고 뭐야 이게? 파이크가 있는 남자가 뭐야? 공병 세신 게 다야? 배신한 거 치고는 별 볼륨 실력이구만.
충동이 안 써지는데? 유치 변경도 안 돼. 그냥 안 써져. 그냥 안 써지는 스킬이야. 어떻게 이거? 이 똥겜력 어떡할 거야. 캐커 다 캤으니까 도끼를 못 캐긴 했는데. 별수 있나, 도끼 못캔 거는 뭐. 다 운명이지 뭐. 도끼를 캐갈 재료가 없어. 가자. 잠깐 아이템 좀 입고. 나안 가진다? 뭐야, 어디다, 아. 17 체력 올라가? 많이 올라가네. 노래 바뀌었어! 발랄해졌어! 아, 유튜브 저작권 음원 걸리면은 처음부터 다시 할 겁니다. 내 음악으로 바꿔서. 어차피 음악도 별로기 때문에. 별론데 저작권 음원 걸릴까, 근데? 별로인 음악이면 안 걸리지 않을까? 2레벨이라 이거지. 조금 준다, 경험치, 나름. 이 통로를 다 제압을 하고. 5포인트 필요해. 아, 5포인트 필요할 만해. 저건 좋은 스킬이니까. 좁은 통로에서. 아, 그래도 어차피 겹쳐서 다 맞을 거 아니야? 그렇네. 아무것도 안 주냐? 저희가 이제 퀘스트가 있는 데고, 층마다 퀘스트가 있네. 근데 더 웃긴 거는 우리 쪽 퀘스트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층에서 뭐 고대인의 NPC가 준 퀘스트가 아니라 나 노리는 놈들 퀘스트야. 골 때려 진짜. 삼촌이 날 노린다는 게 이제 느껴지는 대목이 나왔죠, 저번 층에서. 20층이면 끝나는 건가 진짜? 딱 2시간 하고 끝날 것 같은데? 딱 이제 반품 안 되는 선까지 될것 같은데? 그렇지. 그거는 지금 당장 안 보이네. 벌레는 센 놈들은 전갈은 보이는데. 입구로 가서 다시 돌자. 입구로 가서 돌자. 아이템도 회수하면서. 놓친 거 있나 확인도 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철을 근데 전혀 못 구했는데, 철이 뭐 20층짜리 게임인데 그래도 되는 거야? 아, 여기 벌레 있네. 20층을 넘어가면은 혹시 그런 게 있나 다시? 와, 아, 자기 이제 삼촌을 죽인다던가 뭐 그런 게 있는 건가? 알고 보니 삼촌이 아빠도 죽인 거지. 빡센 것 봐라. 이건 절대 안 되고, 비비면은 쥐가 나와줘야 되는데. 전갈도 있네. 온다. 두 마리 나온다. 쥐랑 전갈. 체력이 좀 올랐지만 그래도 죽을 거 아니야, 세 방이면.
쟤도 세졌을 거 아니야. 레벨업 했을 거 아니야. 돌치 이 이름이 더럽게 세 진짜. 얘는 조방으로 잡고 돌치를 하나 때리고 와야겠다. 무시무시한 놈이야. 조심해야 돼. 뭐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좋아. 저 녀석이 약간 이제 핵앤슬래시류에서 핵앤슬래시류가 아니라 그 뭐야 로그라이크류에서 이제 막아놓는 애들 있잖아, 웜 같은 애들. 그런 용도 는 거 같은데 솔직히 세긴 한데 못 이길 정도 아니니까 욕심이 난다 사람이 또. 그런 거 아니겠어? 이 포인트 아직 저 포인트 있어도 만들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씨. 어떻게 만드는 재료를 만드는 게 있는 건가 혹시? 어, 다른 자원으로 변환시킬 수가 있어? 아, 이런 식으로? 결국에 가장 중요한 이런 것들을 못 만들면 의미가 없잖아. 아, 무긴 됐어. 방어가 더 중요해, 솔직히 말해서. 데미지 들어오는 게 더 많아, 내가 넣는 것보다. 이거네. 25% 추가점이 있고. 아, 어떻게 구하냐고. 아, 이해가 안 되네. 구하는 법이 안 나오는데 뭐 어떡하라는 거야. 철로 바꾸자. 8개 가져와봐. 10개 안 되고 100개. 100개면 두 개야? 그럼 80개 하나, 50개 하나, 30개, 40개, 45개, 50개네 무척. 50개 하나네. 8개 하려면 800개 있어야 되는 진짜. 아니, 800개 아니고 400개 있어야 되는구나. 나 지금 몇 개 있는데 재료가? 1000개 있어? 아니 10개가 이미 있네. 재료가 없는 거네 지금. 아, 재료 어떻게 구해? 구할 수 있어야지 뭘 구하던 말던 거지. 동물 피부 이렇게 나오는데 랜덤인데. 피곰주림으로 내가 찍어놔서 뭔가 된 것 같긴 한데 뭔지 모르겠어. 어우 세다. 이제 맞다이 하면은 밀린다 살짝. 어우 야, 무슨 게임 하냐 이거. 아, 저기 재료 있다. 아니 아니 아이템이 안 나와서 만들 수가 없네 이거. 어떡하냐. 판매를 하던가 할 것이지 이거. 자, 생각해보자. 아, 씨. 안 돼, 이거.
교환받는 게철 10개가 아니 8개니까 아, 똑같네. 교환하는 양은 똑같네. 교환 언제든지 할수 있나 보다. 뭐쟤 여기 있어. 절로 쭉 가서 그냥 다 가자 밀자. 순서 신경 쓰지 말자. 어차피 직사각형인 것 같다 내 생각에 보니까 무조건 사각형이고. 자, 뭐 제로도 없고 이제 슬슬 점점 맵이 더 허접해진다. 안 그래도 허접한 맵이 찾았다. 아까 회수 못한 거 낡은 책. 낡은 책 같은 게 이제 책 재료인가 본데 책을 만들어야겠어. 재료가 나왔으니까. 양피지 같은 게 들어가네. 4포인트 부족해. 1포인트만 더 있으면 돼. 그렇지. 그렇지. 깨고. 그렇지. 깨고. 책이라는 게 얼마나 뭘 어떻게 올릴지 모르겠는데 올려주긴 할거 아니야? 새로운 재료 나왔다. 이제 좀잘 봐야겠다. 아무리 넘어갔다가는 본전도 못 빼. 다 돌았네 살상. 아니야 저쪽으로 안돈것 같아. 돈 건가? 돌아캐치 아이템이 있었는데 여기에. 돈 거네 그러면은 진짜로. 그렇네. 포인트 되냐? 아직 부족한가 봐. 책이 무한 사용이면은 좋을 것 같은데 내 데미지에 추가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뭐 아예 뭐 능력치가 올라간다던가 그러는 거면 훨씬 편해지지. 어떻게 보내줄 거냐 여기? 장의사가 그렇게 조심하라 그랬어. 여덟 수도사들이 하나로 뭉쳐. 수도사를 다, 건물이구나, 건물. 야, 나 자꾸. 이거 너무 심했어, 진짜. 먹는 거. 6개. 자, 안쪽에 끝에서부터 돌겠습니다.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여긴 없고. 여깄네. 졸라 무식한 것 봐라. 벌 받는다 이러다. 2개. 저로 가면 그냥 끝이냐, 맵? 어떻게 된 거야? 3개. 저기 입구 아니었어? 4개. 5개. 마지막 거 하나. 마지막 거 하고 일로 와야 되는 거구나. 아, 맵 너무 길다. 꺼져봐. 두 개를 깼는데 여기서는 더 없겠지. 올라가. 여기도 하나 깬대네. 아, 맵을 잘못 구부렸다, 야. 화면이 안 바뀌었고.
여기도 하나 깼고, 저쪽 방에도 하나 깼고, 입구 쪽에도 여기 처음 입구에 있는 건가? 들어갔던 데는 들어갔던 방이고. 없는데? 절로 가보자 한번. 가보아 왔어. 길로는 여두워졌어. 저 끝에 하나 있는 건가, 설마? 여기서 깼으니까. 됐다. 아유, 허리야. 이제 병사가 안 나왔네? 루비. 이번 보상은 루비. 무기를 확인하고 싸울 준비가 됐다고? 그건 뭐 재료겠지 뭐. 그래? 뭐가 생겼나 보네. 또 남아 있는 게 들어갔지 않고 뭐가 있나 보네. 아, 그럼 있네. 있네, 얘네들 있네. 유령이 동생? 별로 안 세다. 얘네도 피해 영혼 주는 거야? 야, 근데 웹 재탕하는 거 봐라. 데미지 더럽게 쎄. 심지어 죽어도 그냥 싸버리니까. 아, 야, 얘가 이 정도면은 대체 방패 없는 얘가 이 정도면은 다네들 어떡하냐? 피해 에너지 준다. 아, 너무 많다. 큰일 났다. 불빛 차고. 큰일 날 뻔했네. 그 석고상 있던 데서 나오나 보다. 넷 잡았으니까 둘 남았네. 방패 되나 한번 확인해 보자. 뭐가 방패였지? 이거였나? 된다. 하, 띠가 없어. 아. 하나 더. 마지막 한 놈. 여기 아니야. 위에서 둘, 여기서 둘이었지. 일로 가면 둘이었지. 어딘가 구석에 하나 있다는 건데. 아래가 이제 포탈이고, 위가 포탈이야? 아래서 하나 깼잖아. 아우, 가봐오겠네, 진짜. 표시가 떴네. 다 잡았나 보네. 근데 다 잡았었나? 근데 저 집중력을 깨고 있어. 이 메모리 돌아가는 소리가. 낡은 척 하나. 길이 열렸어. 나는 믿음이 너무 약해졌어. 추구하는 게 다르니. 안 열렸는데? 아, 열렸다. 나가. 쭉쭉 가자. 장의사다. 나 아직도 이거 포인트 안 쌓였어? 아이씨. 장의사 계시오. 이제 뭘 봐도 더 놀랍지가 않아. 어떻게 된 거야? 은얼과 함께 하시길 전하. 제가 들었던 흉꾼 기억하시지요? 그렇지 않는다면 멀리 나가지 못할 겁니다. 저 지금 거대한 위험에 경고 들려 왔습니다. 오성 슬리핑 메이드시여. 슬리핑 메이드가 신인가 봐? 그런 거 같죠? 위험은 어디에도 있어. 난 앞으로 나가고 있지.
모든 걸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합니다. 제가 갑자기 죽인 레틀링 기억하십니까? 그는 왕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 그래? 비탄에 잠긴 왕은 그의 아들을 기린 이미 사원을 세웠습니다. 매일 밤 그곳에서 생물이 바치는 의뢰를 복수를 다짐하고 있다. 매일 밤? 죽인 지 얼마나 됐다고? 날 도와줘서 고맙게 생각해. 하지만 쥐새끼들일 뿐이잖아. 믿지 않으셔도 상관없어. 저희 의무는 도와드리는 겁니다. 레틀링 숭배한 상자가 있으면 찾으시면은 그 안에 있는 걸 꺼내세요. 그것까지 마법의 힘은 매 순간 강력해지며 더 많은 크리처들을 불러 이곳으로 올 것입니다. 아, 점점 이제 많이 나오 리젠이 된다. 완수하셔야만 고대인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레틀링들 잡을 때마다 피해 그거 에너지 주나? 나 개꿀이잖아. 이제 1포인트만 있으면 체력 회복도 되는데. 피 능력이 뭔진 모르겠어. 됐죠? 사용이 안 되는데? 만화가 없는 건가? 만화 25면 있잖아. 아, 만화가 줄었구나. 여태까지 계속. 아, 그렇구나. 이제 알았네. 25라서 못 쓰는 거였어. 세상에. 몰랐지, 나는. 차가워서 그런지 불에 약하구만. 다음 레벨 때26 찍으면 되겠다. 허리띠 같은 거 줘봐. 양털. 그런 거 말고. 아, 맵이 이번에는 약간 내가 이제 중심에 시작을 했나 보다. 양쪽으로 퍼져 있네요. 그쵸? 만화가 이렇게 달면은 올리기 좀 애매하긴 하네. 어디 만화를 올려주고요. 근데 만화 25면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쓸수 있다 이제. 진짜 안 써졌던 거네 만화 때문에. 골 때리네. 오 세상에. 순간 이동하는 것 보소. 다음 스킬은 무적이었지. 2초인가 3초 무적. 마스터리 포인트 얻었고요. 그래서 대기 좀 해. 아, 10포인트 더 있어야 돼? 아, 뭐야. 실망감이 확 드네. 날라고 이러는 작용 때문인가? 왜 이렇게 많이 먹는 거야? 안 먹고 왔네. 맵을 크게 볼 수도 없고. 다즈콰. 뭐 있지 않았나? 착각이네. 새 맵이야. 워메. 와, 분대께. 어우야. 체력 회복을 할 만한 그 만화가 없네. 만화가 많이 필요하네. 만화가 많은 게 중요하네. 그렇지. 저 무적 저거 능력은. 아, 이거 연구 돼? 어, 그럼 해야지 저거. 저게 먼저네, 그럼. 20마리면 금방이니까 쥐는 양은 많은데 전투력이 약해서 금방 올라간다. 애초에 피 같은 거좀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약한 애랑 강한 애랑 똑같이 줘. 왜 이렇게 많냐, 진짜?
내가 파밍할 때안 때리는 거 보소, 착하게. 얘가 범위가 짧아서 붙어서 때려야 되네. 더못 때리네, 그래서. 손잡이. 검인가 보다, 저거는. 나 언제까지 이 장비 낄 거야? 무기 좀 만들게 해줘. 언제 만드냐? 20에. 장비 자체는 그렇게 안 바뀌어 상관없네. 진짜 많다. 많아? 좋은데 많아? 애매한 것보다 많아가 낫네 그냥. 야 뭐야? 책을 지금 찍는다고 책이 나올까? 낡은 책을 사용할 만한 게 나올까? 가져갈 게 별로 없어. 재료가 여기서 더 나온다고 치면은 사실상 이게 여기서부터 적용될 것 같은데? 일단 해봐. 전투형 대형의 책 없어. 적을 마비시키다. 달의 축복. 스크롤은 뭐 단품이니까 쓰기 좀 그렇고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걸 먹고 싶은데 재료가 안 나오니 뭐 어쩔 수가 있나 내가. 질것 같지가 않다 이제 엔간해서. 세긴 한데 너무 익어버려서 손에. 잠깐만 이거 좀 심하다 근데. 느리다 얘네. 강력하구만. 생지놈들을 주는 것도 없고 말이야. 야, 너무 많잖아 이거는. 와, 괜찮을까? 리치를 이용한 카이팅으로 잡는다. 이거는 회복까지 아껴두자. 다음엔 녹아버리기 때문에. 좋아. 야, 순식간에 오르네 아주. 나온 거 없지. 그렇지, 양털. 동물 피부, 좋아. 좋은 거 나왔네. 동물 피부가 그거였지. 가죽끈 같은 게 하나도 안 나온다. 쏟아지네? 다 그거 아니야? 이걸로 재료 만드는 건가 봐. 금이고 나발이고. 다, 만물은 돌과 나무야. 너무 많다, 근데. 나가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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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야 된다고! 해보, 클릭 중복되니까 이거 나가서 돌클릭 돼가지고
야, 이거 위험하다. 이거 제대로 맞으면 진짜 한 큐에 간다. 진짜 딜 생각하면은 그걸 왜 캐고 자빠졌어? 스쳤는데 죽을 뻔했어. 야야야야, 좁아서 안 돼, 좁아서 화면이 안 바뀌어. 게임이냐? 이게 게임이야? 드디어 나만의 자리를 확보했다. 아, 나20 더럽게 안 차네. 아, 진짜 미친 거 아니냐고. 3레벨이야. 하나 잡았냐? 하나 잡아도 솔직히 쉽지 않죠. 먼 거리 무기 없는 거야? 방패라도 주던가. 역시 다른 게임에선 볼수 없는 거거든요. 스팀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이 게임에서만 볼수 있는 신박한 컨텐츠. 자세상 둥글게. 풀피다. 안 돼서. 더럽게 아프네 진짜. 야야야야, 뭐하냐? 뭐하냐? 그만둬. 죽어 좀, 씨. 언제 나온 게임? 2017년도에 나온 게임인가? 그랬었나? 아이씨, 걔. 아우. 설마, 채집으로 길을 막을 거로 상상도 못 했다, 진짜. 아. 상자 안에 있는 걸 숭배한 것 같아. 갈색의 피로 덮여진 서막한 검은 빛을 띠고 있다. 뭐 어쩌라고? 뭐야? 아니 뭐 어쩌라고? 검은 빛을 띠고 있는데 뭐 어쩌라고? 얻은 거야? 얻은 거 없는데? 버그야? 저도 제 기억이 안 납니다. 어제 훑어본 게임이 많아서 똥게임을 많이 훑어봐서. 어찌됐건 사양은 요즘 게임이에요. 이거 뭐 어떻게 하라 그러지 않았나? 부상 녹슨 도끼라고? 이상하다 이거? 녹슨 토끼 내가 들고 있는 건데? 일단 가본 다음 생각해보면 되겠지 뭐. 퀘스트 아까 떴네. 돌아가야겠네. 야수의 눈. 정말 사원을 세웠더구만. 숭배하고 있어. 뭐야? 반지를 찾았어. 반지 찾았어 나? 대에 아는 거 있어. 고대인의 이제 가야할 시간이야.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길이 열렸어 변화. 도끼 두 개야 나. 쌍도끼야. 아, 나무 캐는 도끼구나. 반지 나왔다며. 된 거야? 반지 주고 도끼 받는 게 다야? 그렇다면 별수 없고.
가보면 알겠지 뭐. 야 위험하다. 제대로 위험하다. 크리스탈 있는 건 너무 위험하다. 크리스탈 딴 건 몰라도. 얘 잡아야 돼. 죽여야 돼. 죽여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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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크리스탈을 제거해야 되는데. 떨어졌을 때. 떨어졌을 때. 앞으로 끌고 오던가 돌진을 해서. 그렇지. 신기념 돌진. 이 정도는 이기잖아. 어, 조금 아프다. 그렇지. 3포인트. 물방 필요한데. 일단 3명. 바로 아끼고. 다시 끊어오는 게 날라나? 아니야, 얘부터 죽여 일단 그냥. 그렇지. 그렇지. 잘만 하고 껍질 손잡이 손. 아, 저런 거 말고 뭐 없어? 성에 가서 재료를 어떻게 하라 그랬는데 재료를 어떻게 할 게 없어. 아, 상자 이렇게 넣는 거구나. 쓰이는 재료가 있긴 했는데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포션인가? 아, 마나 포션 있네. 해독제 있고. 성수. 아, 이런 거야? 속도 포션. 어, 별게 다 있네. 남는 걸 해야 되는데. 남는 걸 좀 해야지. 반지가 필요해. 저 철 저거 동글동글한 걸 저걸 하나만 있어도 지금 마법 데미지 같은 거 올라가는데. 마법 데미지가 없으니까 뭐 할 말이 없긴 한데. 전사가 제일 쉬운 거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나오는 거 같지만 아직까지 감이 안 와. 아, 캐스트 후드가 낡은 책에서 나와? 후드티를 낡은 책으로 만들어? 골 때리네? 아, 너무 필요한 건 많은데, 지금 재료는. 아니, 무슨, 아예 안. 잠깐만. 이거였나? 이거냐? 아, 이걸로 만드는 거구나? 아, 그럼 다 만들 수 있지, 어. 저건 뭐야, 정체가? 아, 손잡이도 있네. 아, 이렇게 만드는 거야? 아, 두 개 필요하네? 책 넣어놔. 책은 뭐 당장 안 쓸 거 아니야? 아, 이게 부족해 이번엔? 나 50개 주고 경비대 아머. 그렇게 힘들게 만드네. 체력 2 올라가고 방어구 1인가 2 올라가고. 어, 좋아요. 올라갔죠 지금. 지똥만큼 가자. 방패도 필요한데 일단 가고 생각해. 장비 다 맞추긴 할 건데 당장은 뭐 돌만 하니까 조금.
조금만 더 가고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상위 티어 올릴 수 올리고 싶은데 상위 티어 뭐 올라가는 과정도 있을 거 아니야. 저걸로 올리는 거였어. 저거 한번 올리러 갔더니 길을 다 까먹었어. 아 뭐야 왜 그래. 아 돌아왔구나. 그쵸 돌아온 거겠죠? 돌아왔는지 모르겠는데 저쪽이구나. 저쪽이 내가 왔던 데구나. 그렇네 저기 서있네 아마도. 그럼 아예 만들어 가자. 아 아예 만들자 그러면은. 방패부터. 이거였나? 방패 나중에 만들고 일단은 장비부터 만들어. 저게 두 개 필요해? 저거 두 개 없잖아. 금속판 많이 필요하네. 그리고 뚜껑 됐다. 몇 자리라고? 방어 3. 하나씩 올려가. 어 좋아. 하나씩 올려가. 하나씩 올려가. 아 가죽이 부족. 가죽이 어차피 필드에는 재료를 베이스로 만드는 거구만. 다른 장 다른 쪽 없나? 이때 2티어 선에서 다 맞춰보자. 보석이 아니라 책. 저걸 만들어야 돼. 아 이것도 얘가 필요하네. 그럼 저 동글동글한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하필 여기서 만드냐? 헷갈리게. 비어있는 종이, 병, 레더, 손잡이, 철사. 철사 만드는 거구나 이걸로. 일단 하나 만들어. 두 개 만들어. 두 개 만들고 레더가 필요해. 레더가 정말 필요하다. 레더가 정말 정말 필요하다. 레더를 만드는 가죽이 필요하다. 동물 다 탁살해가지고 다 가죽 벗겨가야겠다. 어떡하냐 이거. 쥐가 많으니까 다행이지 맵에. 장비 안 맞추면 게임이 안 될 거 아니야. 딜은 또 나오잖아요 신기한 게. 골 때리는 게 딜이 나온단 말이죠? 여기가 보물상자 있던 데고. 아 나 왜 이렇게 맵이 헷갈리지? 나는 많이 저기 보통 아니 이렇게 있으면은 약간 이런 데 있을 것 같잖아. 제조 재료 만드는 거? 여기 없으니까 여기 있을 거라서 방패 방어구 모양인데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네 나는. 내가 바보네. 바보 멍청이네. 어떡하냐. 병이 포션용이야? 가자. 나무 열심히 캐야 되네. 지나갈 수 있네 이제. 뭔가 세다? 조금 덜 달긴 할 거 아니야 일단은. 당장은 덜 달지 않는데? 들어가 또 똑같이 들어오는데? 48 들어오는데? 18, 48? 24, 24, 18? 어찌됐건? 아닌가 덜 들어온다. 쥐한테 덜 들어오네. 그렇네. 쥐가 24였잖아. 그랬나? 기억 안 납니다. 몰라. 기분파야 몰라. 은? 가죠. 다음 맵. 나무 같은 거 다 목회 가나 있는 거. 내가 몇 개 놓친 거 같은 셈이니까. 이거 삼촌네 병사 아닙니까? 삼촌이 아니라 왼수야 왼수. 어떡할 거야 이거. 야 아빠도 삼촌 죽였나 봐. 그리고 밀고 들어갈 수 있을 줄 몰랐다 야.
나무. 동물 가죽 필요한 동물 가죽 주는 거 아니잖아, 얘네는. 마치 살아있는 영혼을 만나다니. 날 자세히 보시오. 뱀파이어. 별게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건 불명성의 연구할 실험 재료를 주니까. 야, 너 판단이 흐려져 있는 것 같다. 아, 힘이 빠지지? 아, 내 예절이 어디로 갔는지 내 속을 잊었군요. 나는 포탈 변형을 연구하는 이론가이자 마법사인 앨런 그리그라라 하오. 정말이요? 그 정도 나이면 따뜻한 벽로 안에 양모로잔 덤유에 덮여 있고 채 희고록 같은 거 쓰고 있어야 정상 아니겠소? 뭐 하고 있는 거야? 왔소이다. 이곳이 얼마나 있었는지 감도 안 잡히는군. 발명가 유명 마법사이자 공격방해 움직임 16가지 주문 제작한 내가 길을 잃다니. 너무 막 읽었는데. 대단한 마법사인 내가 길을 잃다니. 이비는 날 가둬버렸지. 하지만 걱정할 게 없어. 새 주문을 떠올렸으니까. 전하의 도움을 한다면 이 음침한 미래에서 나갈 수 있을 거야. 열쇠 붙이도록 내가 정말 좋아하는 숫자지. 필멸자 미안하게 됐지만 끝이 보이질 않아. 어쨌든 도와줄게. 뭘 하면 되는지 말해봐. 세계 신호를 작동시켜줘. 굉장히 위험하지만 뱀파이어가 두려운 게 뭐가 있겠어? 이제 곧 자표를 받을 수 있게 될 거야. 날 믿어. 뭐 이런 내용이네요. 가자. 마지막 스킬은 해방하지 말고 다른 걸 찍자. 좀 시계 나온다? 딜이 세졌어? 뭔가 조금. 조금 부담되는데? 일단 끌고 오자. 다시 끌고 와서. 레벨이 1이니까 일단 얘네 자체가 세긴 하지만 1이면은 그렇게 무섭지 않으니까. 그렇지, 일단 하나 잡고. 그렇지. 아직 2포인트. 재료가 필요하다. 다음 건 방패에 간다. 다음 방패. 아직 방어구 다 못 맞췄으니까 맞출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말해서. 10포인트. 아마 아직 안 됐겠지. 확인만 해보자. 이게 방어구였나? 이거였나? 아, 되게 안 어울려. 저게 방패야. 되네? 띠가 필요하다. 그렇게 재료 많이 안 먹는데 이거 하나가 문제인데. 저거 너무 많이 들어가. 하나만. 너무 헷갈려 이거. 저 가죽 배때기 다 두르는 거 저거. 정체가 뭐야? 다음 티어인가 혹시? 나 방어구만 2티어인데? 여기까지만 나왔다가 다시 나온 걸 수도 있으니까. 근데 레더가 뒤에 나왔으니까 다음 티어 올려야겠다. 버그 3티어로 올려야겠네. 버그가 메인이네, 사실상. 모든 재료를 만들어야 되니까. 뭐니? 방 반응하지 않았나? 이거? 어디 가세요? 쏘지 마. 별로 안 세다? 그냥 평타로 잡아야겠다? 체력이 더 빨리 찬다, 마나보다. 물약은 어떤 식으로? 도망가서 그냥 클릭으로 먹는 거 단축키 없이? 좀 많네. 3씩만. 원거리 안 닿는 거리에서 하나 제거. 저게 닿냐? 어썸한 걸. 왜안 죽었어, 저거? 됐어. 재료 뭐 내가 놓친 거 있나? 화면 너무 빨리 이동해. Shift D로 눌러.
시프트 방향키? 컨트롤이었나? 컨트롤 돌려서 보자. 위아래는 안 되니까. 됐네. 보기 편하네. 이제 슬슬 키가 익어가. 이 기묘한 키가 재밌는데 이 게임? 너무 똥내가 심하니까 재밌어. 오히려 너무 똥이라서 재밌어. 적당히 똥이면 내가 이해는 하겠는데 너무 똥이라 재밌어. 그냥 이제 약간 방귀 끼다 똥 살짝 나온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시원하게 설사를 쭉 쏴버리니까 아 내가 약간 마음이 좀 편하다. 관략군 조절 잘해야지. 와봐. 딱 와. 그렇지. 어떻게 된 건가니? 공수가 범위가 되게 짧네. 1포인트 더 남았다. 저 화방이 대체 뭐길래 저렇게 나오는 걸까? 화염 방어가 필요한 시점이 오는 건가? 아, 불안하다. 회피기잖아, 심지어. 야, 너무 많이 왔다, 야. 야, 이건 좀 아니지. 어우, 야, 위험하다. 만 아끼고 두개 빠졌네. 이거 캐고 찾니? 아까 찾지. 그러면 두개더 필요하지. 아니네, 갑주는 더셀거 아니야. 다음 턴까지 가려면 더 필요하겠네. 와, 너무 많다야. 거의 점령했는데 고대인이고 나발이고 얘네가 다 점령해버렸는데? 할일도 너무 아파. 주는 것도 없어. 한 방향으로 끝까지 가고, 그 다음에 다른 방향 꺾어서 가보자. 맵이 너무 넓다. 저기가 답이네? 로얄 가드. 야야야야야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야! 오, 야, 미쳤어, 미쳤어, 야, 미쳤어, 야, 미쳤어, 미쳤어. 빨리 가, 빨리 가. 이걸 살아? 역시 나야. 맵이 끝에서 끊겨서. 아프지, 요 놈아? 넌힐안 되지? 난 된다. 죽어. 이대 이길 수 있냐? 얘는 딸피다. 경비대다 얘는. 강력한 공수. 그렇지. 너무 강력하잖아. 로얄가드가 뭐 이런 데 들어와. 오히려 깊숙한 데 로얄가드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실력이 되면은? 먼저 보고 오자. 맵을 가서. 아, 다 잡아야 되네, 이거. 일반 경비대한테 질 짬밥은 아니야, 이제. 살짝 위험했다. 일반이 아니었다. 로얄이었다. 거대한 송곳니. 보상 같은 거 나왔는데? 아. 반지 없지, 지금. 반지가 필요한데. 반지 줘, 반지, 반지, 반지. 만들 수 있네?
철의 반지가 더 좋네. 체력도 많이 올라가네. 그리고 방어력 올라가고. 아, 야 이런 몇이야? 다시 뭐 뺐다 끼면 더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겠지? 안 올라가는데? 아 기본이 올라갔나 보다? 아마도 21 튼튼해졌지. 방패가 없는데도. 어 로얄 가드가 한 방이라고? 너 이렇게 성장했니? 뭔가 조금 세다. 저부터 듣고 오자. 와 너무 많잖아. 검객이야. 난 방패 없는데. 졸라 치사한 놈들. 속도가 다 똑같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거 한 방이야? 개친다잖아. 이거 붙으면 무조건 진다. 뭐야 버텼네? 어떻게 집어내야 될까? 일단은 훌자 이걸로. 그렇지 죽었지? 별로 안 쎄 검객이. 생긴 거는 더럽게 튼튼해 보이는데 별거 없다. 좋았어. 가자. 창병이 더 무서워서 오히려. 리치도 살짝 길고 검병은 느리고. 리치 느린 거는 별 차이 안 나는데 그럭저럭 할만해. 뭐야 공병 없는데 공병 있다는데? 없어 공병. 아 저기서 오는구나. 그렇지. 키팅 껍질. 그렇지. 2포인트 순식간에 2포인트. 아 이거 너무 좀 그지기하다. 어 이거 이렇게 좋아? 와 괜찮은 거 맞네. 이쪽 계열이 기분을 주는 것보다. 아 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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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해. 캐는 게 남는 거 닥해. 여러 번 캐면은 철 하나야. 닥해. 열심히 캐 열심히 캐. 뭘 가져오라고 할 거야 분명히. M살 M살 아닌 M살. 딜레이 생기면서 밀렸는데. 로얄가드 하나 정도면 할만하지. 로얄가드를 잡을 수 있을까? 그렇지. 붉은색이니까 활성화가 안 된 거지. 퀘스트 깨야 되나 보네. 역시 항상 층마다. 와 미쳤네. 뭐 안 떠 문구가 그냥. 다 죽이면서 가자 그냥. 갈라졌을 때 지금 하나 깨고. 어 너무 아프다. 야 로얄이야.
45. 여기서 강타 치면 죽지 않을까? 맞다이 떴다 죽을 것 같아 왠지. 그렇지. 하여튼 분해하거나 버리세요. 넣어둬. 좀 레어하게 뭔가 넣어두고. 이런 거 한 번에 두 개 나온 거 이거. 구하기 어려운 거 넣어두고. 날카로운 발톱 4개. 저런 걸 주냐? 맵에 있는 모든 적을 죽여야지 클리어 되나 보다? 느낌이. 야, 되게 많다. 진짜 많다 저거는. 저거는 광역으로 제거해야겠다. 잘 맞물릴 건덕지가. 그렇지. 사실 돌면은 다 돌아오게 돼 있잖아 너희는 멍청해서. 파밍과 전투를 동시에. 아프지? 시간 절약 좋구요. 얼마 남았냐? 반피도 안 남았네. 이거 언제 잡냐 이렇게 해서 20식인데. 마나가 뭐 총량이 올라가는 거야? 젠량도 올라가는 거야? 그걸 모르니까 내가 이거 괜히 이거 몰이하다가 쑥 갈 수 있으니까 적당히 하겠습니다. 모두 적당한 게 좋으니까. 더 추가됐어 또. 야 너무 많다 근데. 이거는 진짜 다 잡아야겠다 이거. 붙었다 그냥 꼬챙이 신세 되겠다 이거. 진짜 다 잡아야겠다 한 번에. 만화가 안 보여. 천천히 와. 저 로얄 가드 있네. 아 그렇게 오진 말고. 머리를 써. 대도 못해. 대도 않는 머리를 써. 그렇지. 한 번에 올라간 것 봐라. 채취량을 슬슬 올려야겠구만. 금방 다 찍겠다 이거. 아 37이야 무슨 데미지가. 인간을 초월하고 있어 슬슬 애들이. 왜 밀고 오냐 부담되게. 가죽벨트 4개? 진짜야? 저거 만드는 거 아니었어? 여태까지 안 나온 거였어 그러면? 골 때리네. 철이 없어. 철이랑 적이 없다. 일단 철은 미리 교환해두고. 나무는 썩어나게 많네. 다 캤네. 강궁. 20% 해도 못 잡고 10% 해도 못 잡고. 마스터리 업. 야 누워있는 것도 캐진단 말이야? 여태까지 안 캐졌잖아. 종류가 있나 본데. 아 이거 아 안 캔 게 좀 많네. 진짜 많네.
가자. 한 번에 잘 캐야지. 다시 돌아올 생각 없으니까. 아, 맵 너무 넓어. 내가 파밍할 때 기다려주는 거 봐라, 착하게. 5포인트. 이거 하고 이것까지 하자. 사방 오면 좋으니까. 방으로 사 올라가는 거랑 뭐가 다른 거야? 너 많다야. 냉간이 만들어놔야지. 그렇지. 저쪽이 끝인가, 베베? 포인트 주는 것좀 봐라. 뭐 올려야 될지 감이 안 온다. 너무 포인트가 많아서. 무기를 줘야 되나? 무기 줄게 있나? 이미 지금 센데, 지금 충분히 센데? 야, 뭐야, 저거. 지금 걸어다니는 모션은 없어. 마이클 잭슨이야, 왜 저래, 다리. 어우, 야, 힐도 있냐?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3명인데? 삼잭이야, 삼잭. OS가. 웜의 딜좀 보소. 돌아가네, 마이클 잭슨. 야, 더럽게 맞네. 아, 뱀파이어 헌터구나. 사제 이런 게 아니라 사교도랑 똑같아. 디자인만 다르지. 걸어오니 공수가 머리 쏴야지. 그리고 활을 왜 들었어? 그냥 창을 들지. 와, 철? 대박. 와, 방금 걸로 한 몇천 개 되네, 나무 캔 거. 철이 짱이야. 동물 피부 4개? 제정신임? 나 무기 좀. 일단 방패 먼저 하자. 와, 방패 예쁜 것 봐. 근데 저걸 보고 예쁘단 소리를 하다니. 와, 방어 9가 있고 방어가 있네? 와, 드디어 깔맞춤 했구나. 데미지, 들어온 데미지 1 줄었죠? 1? 장난 아니야? 올리는 맛은 있네. 나름. 나름 올리는 맛은 있어. 다된 거야? 이 구역은 폐쇄됐고. 이거 뭐야? 뭐 이런 거 없어? 이거 얼굴 왜 이렇게 얍삽하게 생겼냐, 이 기둥. 존내 얍삽하게 생겼네. 가자. 방패 납작한 거 봐. 만들고 위에서 잤나 본데? 납작해, 납작해.
이거 죽으면 처음부터 해야 되잖아. 진정해. 방패 하나 들었다고 뭐 능력치는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방심하지 마. 나 뭐 하는 거냐? 뭐 셋이야? 이거 반품하지 말라고 일부러 늘려놓은 덴가봐. 진짜로 셋이야? 안 떴죠 지금? 안 뜬 거 맞죠? 어 얘네들 뭐 봐라 빨리 나왔다 늦게 나왔다 이러니까. 돌이다. 큰일 났다. 44개? 미쳤네. 아, 쏘지 마. 피 레벨 피의 레벨 블러드 포스? 블러드 포스가 올라가서 피 레벨이 올라간 거 아니야? 블러드 포스 왜 피 레벨이야? 블러드 레벨 하지 그냥. 기묘하네. 할 거 없고 너무 많다. 야야야 너무 많다 야. 아 너무 많잖아. 아이씨 그만해. 하나 잡자 그냥. 들어온 데미지 1 줄었으니까. 으이씨 졸라 아프네. 로얄 잡고 경비 잡고 도망가. 아 이거 평가 굉장히 낮은 게임입니다. 제가 일부러 낮은 걸로 골랐어요. 남들이 잘 안 하는 거. 어디 가서 볼 수 없는 이런 똥게임이 존재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항상 있지 않았습니까? 아 바운드 바이 플레임과 블랙가드에 이어서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광자가를 바꿨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어디서 볼 수 없는 똥겜. 진짜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잠깐 들어가 있어요. 뭐 들어가 있고. 철 열쇠는 대체 어디다 써먹으라는 거야? 걱정 안 하셔도 모든 스팀에서 그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딱 2,000원 정도 느낌 나는데? 어우야 로얄이네. 게임 좀 보소. 은근히 신데? 체력이 너무 없어. 발톱 책 4개 갑자기 4개라고? 고전 게임은 하는 데가 많지만 똥 게임은 안 하잖아요? 저는 합니다. 쟤 뭐냐? 교활한 이겨도? 교활한 놈이 왜 있어 갑자기 밑에 것도 없이. 뭐야 체력 아 체력 별로 없네. 한 방이면 죽지 않을까 사실. 아니구요 내가 죽구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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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티어, 티어. 악마 같은 놈들 저거. 교활한 이교도 달라. 야, 반응하는 거 좀, 때리는 거 반응하는 거좀 봐라. 그렇지. 위로 가고. 그렇지. 어우. 사파이어. 낡은 책. 20개. 20개. 포인트. 20. 갑자기 막 업한다, 2층 하나에서. 여태까지 6개층 동굴보다 더 업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무슨 구멍 빠진 것처럼 쭉쭉 올라가. 뱀뿌리. 아, 이 그리고 잠깐 중복되는 것좀 그만 나와. 너 놓을 수가 없잖아. 체력 회복 포션 넣어놔. 내 체력이 비례해서 회복되나 보다. 아마도. 이제 셋도 무난하게 잡네, 정면으로. 약한 애들은 동물 피부 4개 좋죠. 아, 사실 업을 할까? 3티어 왕후는 뭐가 있어? 뱀파이어 기사의 암호. 오! 만들만 하네? 회피 5%, 체력 50%. 뚜껑까지 만들었죠? 메이지 매혹. 강철 글러브. 강철 글러브네. 만들만 하네? 철사 2개 만들면 되네. 철사 2개랑. 이거 2개. 이거랑 레더 2개. 잠깐, 소리 들리는데 나 처맞는 소리 아니죠? 불안하다. 아무것도 없지. 피해 방상인가? 이 게임은 확실히 말해서 이 게임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 게임을 보시면은 요즘 하는 게임을 더 즐겁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하는 게임 질리잖아요. 아무리 재밌는 게임을 해도 권태기 같이 오고 똥게임을 한번 억지로 하면은 요즘 하는 게임을 더 재밌게 할수 있어요. 게임이 이제 지겨워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이거 한번 억지로 해주면은 여러분 지금 즐기고 있는 게임을 뭔 소리야? 깜짝이야. 재밌게 할 수가 있죠? 밑바닥을 한번 맛봐야지. 아, 아까 철 나온 게 너무 좋다. 아, 여기서 하나 들어갔구나. 아, 저거는 구해 얻는 건데. 일단 아이템이나 먹여봐. 글러브? 강하다. 권태기를 치료해서 이제 맵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세이브 파일 날아간 거. 업데이트 중단하고 다시 해야 되거든요. 이 정도 똥을 맛보면은 마블이 재밌을 겁니다. 게임 권태기를 치료해주는 게임. 돌아온 거야, 한 바퀴? 진짜 다 잡은 거야? 아직 막혀있는데? 대체 뭐, 아, 이런 애들 남았구나. 어쭈? 아직 안 보인 데서 쐈다 이거지? 어디서 말이야. 나무 36. 36, 36, 10포인트. 어썸. 그것만 나오면, 가죽띠만 나오면 된다. 야, 뭐야. 마이클 잭슨 또 나왔네, 야, 거기서 때리는 건 오바잖아요. 무기가 있는데 아직 못 만들고 있습니다. 재료가 없어서. 사실 도끼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도끼를 좀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만들어 볼까? 반응 없죠, 지금 적들을?
이거구나. 룬검. 석탄만 있으면 만들어? 그럼 50을 찍어서 50짜리 만들죠. 금방 만들 것 같네. 다음 검으로 가겠습니다. 도끼 많이 썼으니까. 아, 이거 좀 애매하네. 그렇지. 저 피해 능력치가 올랐다는데 뭐가 오른 건지 모르겠다. 올랐다고 뜨니까 오른 것 같긴 한데 거짓말 하지 않았을 테니까 뭐가 올랐는지 모르겠네. 허리띠 주세요, 허리띠. 아, 허리띠 달라니까. 이쪽 방향에서 캘거 없고. 전문가. 어우. 허리띠 거친 다이아몬드 별개서 나오네. 이 맵을 다 털어야지 되나보다? 나가려면은 무슨 맵 이러냐? 설명도 없어. 여태까지 설명도 나왔으면서 그냥 막혀있고 병사만 들을 게 많아. 심지어 벌목 도끼는 따로 있습니다. 심지어 빨리 다음 거 올려야겠다. 나도 이 도끼 보고 싶지 않네요. 어때? 아, 그래? 순서대로 해야 돼? 아, 그래서 아까 안된 거구나. 아, 너 퀘스트가 있었지. 내가 까먹고 있어. 너무 오래 싸우니까 내가 까먹고 있었는데 있었네요, 퀘스트가. 너무 오래 싸워서 저 할아버지 존재 잊고 있었네. 가져 빨리. 오는 김에 재료 놓친 거 있나 확인도 하고. 이게 먼저일 거 아니야. 그렇네. 저거 미니맵이 큰게 지원이 안 돼서. 일로 가기 전에 여기서 하나 있겠지? 역시 뭔가 있구만. 저기에 하나 있을라나? 왜 넓어졌냐 갑자기? 순서대로지만 뭐 누르면 알아서 되겠지 뭐. 그걸 막아놨겠어. 설마. 이거 2,300원입니다. 세일해서. 저렴하죠? 저건가? 딱 적당해요. 가격에 맞는 거기 때문에 요즘 너무 막 갓겜들 세일하는데 이게 적당하죠. 뭐 이거 아니네. 전에 하나 있나 보다. 도는 데서 하나 있었나 보네. 여기서 돌아가도 금방 가지 않을까? 아니네, 저기 있네, 사람이. 표시가 나오네. 나무통 놓친 거 없나? 너무 전투를 많이 해서 놓쳤을 것 같은데, 귀찮아서 막 나도 모르게 넘겼을 것 같은데. 넘긴 게또 없네. 하나 누르고 가서 대화하고, 하나 누르고 가서 대화하고 해, 설마? 에이, 이거 아니지. 굴리는 통이랑 깨는 통이랑 구분이 안 가. 똑같이 생겨서 거의. 약간 이제 테두리가 다르긴 한데 솔직히 거의 비슷하지 뭐. 아, 눈 아프다. 이렇게 눈 많이 피곤하네. 그리고 너무 많이 했네요. 2개도 할수 있다고? 이거 세이브가 되는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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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거 2레벨을 넘어가야 되는구나. 세이브 하려면은 2레벨 넘어가야 되네. 그럼 여기 조금 더 하죠, 그럼. 오늘은 시간이 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 시간을 다 빼먹냐? 알로 돌아오는 길이구나. 아, 이래서 이걸 또 이렇게 돌려놨구나, 길을. 저거 하고 여기 일단 가봐. 다음 시도. 아닌데 저 마법사 할아버지 나오는데? 다음 시도 두개 찾으라며. 저 끝에 그 다음 역인가 보네. 아씨. 할아버지 왜 마크 왜또 있지? 이런 걸로 시간 끌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게임. 제발. 그것만은 봐줘. 이런 거 깨줘야 되는 거 아니야? 가져가면 되잖아, 돌 같은 거. 돌 매직 주머니에다가 수천 개씩 넣고 다니면서. 아닌 거 같은데, 이것도? 세 개잖아. 아, 할아버지한테 다시 말 듣고 와야 되나 보다. 아, 이거. 나가거나 튕기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요. 맵 하나가 1시간가량 하는 것 같아, 거의. 이 맵만. 다시 해야 됩니다. 이 7층에서부터 아시겠죠, 아마? 레벨, 2레벨이라 그랬으니까. 아, 길 왜, 맨날 나갔나 봐. 너무 많이 했나 봐. 아, 짜증나네. 더럽게 보네, 진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알아서 화살표 키를 누르면은 앞으로 좀 가지니까 몇번 하면은 금방 보실 거예요. 보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가면 되냐? 이제 마크 안 뜨지? 안 뜬다. 아, 대화를 뭐 두세 번씩 걸게. 갈 길도 먼데. 아휴. 열심히 뛰어. 근데 이게 20층까지 있을 것 같고. 여자 캐릭터로 또 해야 되거든요? 스토리상? 남자로 또한번 있고. 법사로? 내 생각에 길어, 이 게임. 길어, 길어. 20층까지 있다 그랬는데, 20층 돌고 여자로 20층 돌지 않을까요? 내 생각엔. 남자로 돌고. 역해 있을 때는 약간 이제 유입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역해가 몸이 야해서. 거의 빨개 벗고 다니거든요. 브라자랑 팬티만 입고 다니기 때문에. 나한테 끊임없이 스카이림 역해 모드 깔라는 사람들은 보면 만족할 만한 디자인이야. 미쳐 내가 아니었니? 아씨. 가까운 거 한다면 먼 데로 하는 순인가 보다. 됐다. 아, 또 가서 말 걸어야 돼. 얼굴이요? 그냥 평범하게 예쁘게 생겼어요. 역해에는 힘을 줬더라고요, 나름. 오블리비언? 오블리비언 정도? 짤방으로 다니는? 이 짓을 한번더 해야 된다 이거지?
돌아가서 보고까지 해서 찍고. 그래, 아직까지 이 정도면 괜찮아. 아직까진 뭐. 디테일을 볼, 어차피 얘 얼굴 안 나오잖아요. 뒷모습만 보면은 스카이림 요즘 거랑 비슷합니다. 맵 더럽게 기대. 근데 뭐 이렇게 잡고 하는 게 낫다. 하나씩 하는 것보다. 필도 다 쓸었고, 캐코 다 캐코. 왔다 갔다 했으면 캐릭터도 못 캐고 먹을 것도 못 먹었겠지.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저 어딨니? 여기니? 됐다. 내 멀리 돌아왔나 보다, 실수로. 아. 2시간 반이나 했네? 궁금하다. 뒷내용. 조회수는 기대 안 합니다. 아, 이제 좋아요 멘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끝날 때는 요즘 좋아요 구걸했는데 스카이림은 좋아요 구걸하면 많이 줄줄 알았는데 좋아요 아무도 안 누르더라고요. 한명한분 눌러주시더라고요. 댓글 쓰는 사람 양만큼 좋아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난 좋아요를 원합니다. 도박팀은 좋아요를 원합니다, 유튜브. 여러분, 따봉을 원해요. 좌표를 주시, 얼른! 유독성 해골. 경비가 없어. 아직 거기 있어. 어우, 야, 미친놈아. 야생의 돼지가 나왔대. 넌 공격도 안 당하냐? 뭐야? 왜 이렇게 약해? 야, 뭐야? 나 이거 해를 필요가 있어. 조언해 줄게. 오, 좋아. 동피부 좋은 거죠? 그만 나오자. 돌아가면 되나? 뭐야? 아니, 내가 멈춘 거구나. 아, 마우스 자꾸 나가네. 피부 하나만 더 줘. 절대 안 주네. 이제 나가면 되겠지, 뭐. 6포인트. 좋다. 야, 좋네. 오. 소비하는 마나 감소한다고? 이게 뭔 소리야? 때릴 때마다 마나를 흡수한다는 약간 그런 류겠지? 번역이 잘못돼서 그런 거겠지? 근데 그런 게 번역이 잘못될 수가 있나? 그렇겠지 뭐. 빨리 갑시다. 가면 세이브니까. 빨리 가도록 하죠. 근데 은근히 궁금해? 뒷내용 어떻게 끌어갈지. 깔려서가 원래 사람이 게임 깔 때가 제일 재밌거든요. 제가 저 여자입니다. 저장된 거지? 개뜬금없네. 저장된 거야, 뭐야? 이 레벨에서 획득한 모든 것 플레이. 그거 됐네, 됐네요. 자, 그럼.
예요. 뭐 다음에 이어서 가기로 하고, 아,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나름 재밌었습니다. 전 똥겜 좋아하기 때문에 재밌었고요. 재밌게 봐주신 분들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뿅! 뿅!